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또 네. 귀에 꽃도 달았잖아요. 이렇게 온 이유가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이 네. 이 홍염살과 도화살의 차이에 대해서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홍염살이나 도화살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때요? 좀 다른가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비슷한 듯 비슷한 다른... 같으면서도 달라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홍염살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홍염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네. 시원하게 한번 네. 풀어주세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홍염살은 신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외모가 아주 화려하고 네. 풍류를 즐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홍염은 특히 여자 사주에서 이 신살이 있으면 다정다감하고 주색을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는 풍류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안 좋은 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썩 그다지 좋은 이미지의 살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화살보다 더 매력적인 사주로 다가갈 수 있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더라고요. 쌤 어떻게 저 오늘 도화살, 홍염살 어떻게 없을까요?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 아 그러면은 저한테 부합한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네. 한번 가볼게요. 네.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얼굴에 드러러 나거든요. 얼굴에. 네. 네. 눈이 약간 돌출이 되어 있고. 네. 눈빛에 새끼가 있고. 아. 네. 눈 밑에 애교살이 있고, 네. 네. 눈웃음을 치는 경우가 많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마가 아주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고, 웃을 네. 때 또 잇몸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오지연 씨는 홍염살이 뭐 엄청나네요, 그럼. 지금 오늘...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여자. 아, 죄송해요. 아, 오지연 씨 너무. 그럼 이제 저희가 도화살과 홍염살의 차이에 대해서 좀 화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도화살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네. 그것을 누리면서 책임감 없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홍염살의 경우에는 만인의 사랑을 받아 순정적이고 지고지순하면서 한 사람을 오랜 시간 함께 사랑하길 원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네.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또 홍염살은 내가 이 매력을 마음껏 뿜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이렇게 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거나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살인 것 같기는 한데 그죠? 홍염살은 네. 가만히 있어도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 네. 도화살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 아 그래요? 도화살은 있잖아요. 도화살이 자기 끼를 막 있잖아 발산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 이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도화살이 네. 향기도 나지만 네. 더럽게 논다는 거지.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그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저희 한혜 선생님과 네. 홍염살과 또 도화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지연 씨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면 뭐 댓글이라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하면 참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많이 웃었답니다. 매력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저희 홍염살과 도화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네, 요즘도 잘 지내시죠? 네. 끼니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선생님, 오랜만에 오늘... 뵈니까. 오늘 귀에 꽃 따르셨네요. 머리 안 달고. 머리에 달면 이상한 줄 알까봐. 그렇죠. 제가 귀에 달아봤습니다. 선생님은 뭐 조개 맛있게 잡수셨나봐요. 고양이 기장이라서.